숫자로는 2년 6개월이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. 사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저희 멤버들이 또 그래도 잘 뭉쳐져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굉장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다 겪고 또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저희가 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활동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그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네, 맞습니다. 네, 유키입니다. 저도 사실 멤버들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운 점이 많아서 다 멤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윤영민 대표님이라는 분을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많은 정말 좋으신 회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이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앨범도 낼 수 있고 이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사실 2년 6개월 동안 언제가 공백기가 깨질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좀 힘든 상황을 많이 보내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그리고 회사분들과 그렇게 좋은 기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. 또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.